여보세요. 어, 오빠다. 아, 동생인가? 뭐지? 왜 전화했어? 이제 이 오빠 나이를 먹었잖니. 먹었지? 어, 먹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한테 잘해야지. 아니. 아따 그러구나. 아따 잘 그러네. 여동생. 아, 여친이다. 오빠 동생 찐이다. 같다. 어, 이게 찐이죠. 어. 나는 이제 솔로잖니, 그지? 솔로면은 이제 진심이 뜨겁대. 이제 뭐 어떻게 혼자 못 살잖아. 이제 뭐 어떻게 혼자 못 살잖아. 그잖아? 아, 그럼 누군가 데리고 살아야죠. 그렇지. 그럼 뭘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아,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아, 오케이. 오케이, 1단계 통과요. 빨리 결혼! 결혼! 자, 그리고 나는 뭐를 그게 뭐 보면 안 될 것 같아? 오빠? 어. 외모? 아, 그래? 네, 외모로 만든 거야. 그래, 사랑하는 여동생아. 근데 무조건 다 이쁘게 봐야 돼. 다 이쁘게 봐야 돼. 다 이쁘게 봐야 돼. 아, 성격 너무 좋으시다. 강수 씨랑 비슷하시네. 무조건 이쁘고 날씬하고 봐야 돼. 대박이다. 언니가 이쁘고 날씬하고 뭐든 해도 다 좋을 것 같아. 미치겠다 진짜. 어떡해. 미쳤나 봐. 아, 어, 그래. 사랑한 여동생아 고마웠어. 어, 그래. 어, 고마워. 잘 지내. 잘 지내. 잘 지내. 어, 그래 알았어. 어, 어. 여보세요? 응. 왜? 아니 그냥 좀 이 상담할 게 있어서 엄마 전화했어. 어, 가만 있어봐. 응. 엄마 시간이 좀 장갑은 왜 끼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 11시인데 나 되게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좀 어떡할까? 오빠가 얘기 안 하려고. 아 얘기해 제발. 맨날 하는데 왜 얘기 안 해 오늘. 맨날 하는데 왜 얘기 안 해 오늘. 아 너무 엄마, 웃긴데. 맨날 얘기하는데 왜 오늘 안 해. 엄마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래? 어 근데 뭐가? 아니 와. 그걸 말씀하셔야 돼. 엄마 나한테 맨날 그걸... 하는 얘기. 엄마 맨날 나한테 하는 소리가 뭐야. 장가가라고. 어, 오케이 오케이 됐고 됐고 됐어. 장가가 아, 결혼이니까요. 그래서 엄마 나 또 고민 있어. 어떻게 고민? 아니 이게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 어. 근데 똑똑한 마스크로 이제 딱 하는 거 같아. 막상 이게 마스크를 벗으니까 너무 예뻐? 아니지 반대야. 어떡할까? 이미 없으면 어때? 사람만 같이 하면 되지. 어, 엄마, 고마워. 어, 어 됐습니다. 예. 인물 따지지 마죠. 예. 어. 예. 비슷한 뉘앙스면 되니까. 어. 야, 얼굴 개기시험 어떠냐? 인상이 좀만 되지. 됐죠? 이 정도면. 네. 아, 이게 다른 사람이네. 더 빨리. 엄마 사랑해. 사랑한다면 잘 아는데, 사실은. 엄마 사랑해.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말해봐. 말해봐. 엄마 사랑해. 어, 뭐야? 남자가 됐어. 안 울어. 남자가 왜 울어. 엄마 사랑해. 나 끊을게. 아, 동생 사람이라니까. 정말 귀여운 아들 같다. 원래 이게 아 아들이 사랑한다 아~ 말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이런 거 언제 하겠어. 되게 기분 좋다. 저분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게 자기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저분이 오히려 제작진 걱정을 한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제작진이 좀 욕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 아~ 내가 오늘 경수님이랑 갔잖아요. 1대1로. 1대1. 되게 좋아요. 좋은 사람이고. 다 얘기하네. 어 잠깐만 이게 이, 앞에 깔리면 이 서두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앞에 어, 깔리면 아, 역시 언니들 아, 시작부터 역시. 시작하면 아,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야야야 어, 근데 네. 아. 이게 아니, 앞에 깔리면 아니 되게 좋은 사람이고 되게 결혼하면 정말 좋을 남자. 근데 약간 그냥 내 마음이 더 끌리는 거는 상처님인 것 같아. 그냥 끌리게 하는 건 그러니까 상처님 쪽. 나 아, 역시 언니들한테 또 상처를 얘기해. 어, 진짜 씨 바로 누워버리네. 네. 언니는 어땠어 오늘? 어, 나는 궁금했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귀엽더라고. 네? 남자가 귀여우면 끝인데? 아니 끝은 아니고 그냥 일단 외모가 이렇게 귀염상이잖아. 아, 그 귀여움. 눈이 이렇게 막 초롱초롱 똘망똘망 약간 처져가지고. 맞으신 것 같은데요. 언니. 데이트를 해보니 어, 앞으로는 그냥 너다. 어, 아, 그냥 정, 그냥 야, 바로 얘기해버려. 어, 강력하게. 어. 언니, 그러면 언니 이제 경수님은 더 이상 알아보고 싶지 않아? 네.
어 진짜? 명확하게. 순자 씨는 그냥 완전 원픽이네. 나 너무 웃긴다. 뭐야? 이제 어? 어떻게 되는 거야? 1대 3이야? 언니는 경수님은 경수님은 그래도 아직까지 있죠? 얘기해 보고 싶잖아. 아니 나는 경수님이 그 과자 건네준 거 보고서 마음이 접어졌어? 좀. 나도 아직까지 상처리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마음이 이렇게 훅훅 바뀌어. 진짜. 한마디로 지금 상철님 데이트하고 반하고 왔다는 거네. 그치? 아, 반은 한마디로 지금 있어. 그거잖아. 보고 싶네. 어머. 되게 티키타카 잘 됐나 보다. 와. 아, 그래도 이 언니들은 진짜 너무 쿨해서 어. 좋다. 져줄 게 아닌데. 내가 져줄 게 아닌데. 영숙 씨 입장에서 또 아, 머리 아프지. 왜 이렇게 기운이 빠졌어? 어? 응. 그런가? 기운이 빠졌어. 완전 다운됐어. 업시켜야지. 응. 업시켜줘. 의뢰. 바다 일은 고통스럽다. 소고기 먹을 때도? 아 소고기 먹을 때는 진짜 좋았어. 그럼 커피 할 때? 커피 먹고 때도 좋았어. 그럼 이동할 때? 이동할 때도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왜 이러지? 아 알겠다.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라서? 아, 그럼. 그런가 보다. 오, 이 즐거움이 여기도. 어. 그렇다 보니 그런가 보다. 아니, 근데 수미, 저기는 저 두 명도 있고. 아, 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또. 그러니까. 아. 저 두 명도 오늘 상철이랑 데이트하고 그대로 상철이랑인데. 근데 더 대박인 건 뭔지 알아? 경수님 얘기해줬는데 경수가 오늘 아침에 자기 원픽이 고순이가 아니라 경수이라고 그랬대. 다 퍼졌다.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만약에 상철이가 옥순이 데이트했다 옥순이가 또 상철이한테 올 수 있어. 진짜 나만 커플 될 것 같아. 그렇지 다 네 명이지 이제. 네 명이지. 근데 상철 씨한테 지금 네 명의 여자가 또 확 몰리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 상철이라는 이름이 나는 솔로 갱기래. 처음으로 지금 주목을 받습니다. 네. 상철이라는 네. 이름이 상철이. 지금 처음으로 주목을 받아요. 아 근데 이번 화 특히나 이번 데이트 보면서 확 느낀 게 사랑의 내비게이션은 고속도로에 올라가기 전까지 경로 이탈이 너무 많다. 와 가다가 계속 서로 바뀌고 또 몰렸다가 막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눈보라가 몰아치는 정말 그 사랑의 어떤 그 폭풍 속으로 지금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 거실로 모였어요. 예, 여기서 이제 막 아, 이 감정의 소용돌이가 장난 할 텐데. 어 이렇게 어, 왜 모이면은 뭐 또 뭔가 할 텐데 우리 다 같이 모이는 거면 소용돌이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약간 긴장돼. 아직 좀 긴장되는데. 긴장돼? 뭐지? 뭐지? 이 밤의 선택입니다. 뭐 슈퍼 데이트 건 그런 거 하나? 그런 건가? 뭔가 슈퍼데이트 있어야지 무조건 쟁취할 거야. 만약에 나가서 해야 된다면 나가서 하고 14기 데이트권 14기 데이트권 오 좋아. 슈퍼데이트 것도 쓸 때가 됐어요. 네. 데이트 비용은 제작진이 부담하는 걸로. 오 먹어봤자 100만 원 다 미만이에요. 네. 오 100만 원 싸가 딱 맞춰 먹어볼게요. 아, 데이트권 하나지. 맘껏 드셔라라는 얘기. 어, 뭐든지. 뭐든지 드셔라. 자, 가족에게 전화하는 거. 왜요? 아, 가족과의 통화 없이 예전에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걸까요? 가장 빨리 받는? 아니면 뭐 드려야 되는? 1단계 결혼해. 2단계 인물 따지지 마. 인물 보지 마. 이런 주제를 먼저 통과하시는 분에게 데이트권 드리겠습니다. 아, 인물 따지지 마, 결혼해. 끼를 다 들어야 되는구나. 네. 가장 빨리 두 가지 제시를 듣는 단 한 명한테 슈퍼데이트권이 나간다고 합니다. 자, 누가 먼저 할까요? 지금 몇 시야? 11시? 지금 너무 늦었어. 어, 누가 걸었어?
누굽니까? 영호님. 아, 잘 시간, 지금 잘 시간이 한참 됐네. 아, 영호가요? 아, 먼저 했어요. 먼저. 주무실 수도 있겠다. 여보세요? 어. 왜? 아니, 그냥 좀 이 상담할 게 있어서 엄마 전화했어. 어, 가만 있어봐. 응. 아, 장갑 좀 빼. 엄마, 시간이 좀... 장갑은 왜 끼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 11시인데. 나 되게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좀 어떡할까? 얘기 안 하려고. 아, 얘기해 제발. 맨날 하는데 왜 얘기 안 해 오늘? 맨날 하는데 왜 얘기 안 해 오늘? 아, 너무 정말, 웃긴데. 맨날 얘기하는데 왜 오늘 안 해? 엄마 맨날 나한테 뭐라고 그래? 어, 근데 뭐가? 아니, 아, 그걸 말씀하셔야 돼. 엄마 나한테 맨날 그걸... 하는 얘기. 엄마 맨날 나한테 하는 소리가 뭐야? 장갑 가라고. 어, 오케이, 오케이, 된 거, 된 거. 대체 장가가 아, 결혼이니깐요. 그래서? 엄마, 나 또 고민 있어. 어떻게 고민? 아니, 이게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 어. 근데 마스크로 이제 딱 하는 거잖아. 아, 막상 이게 마스크를 벗으니까 너무 이뻐? 아니지, 반대야. 어떡할까? 이모 없으면 어때? 사람만 같이하면 되지. 어, 엄마 고마워. 어, 어, 됐습니다. 인물 따지지 마죠. 예, 예, 예. 비슷한 뉘앙스면 되니까. 야, 뭘 대기실 못 들냐? 인상이 좀 뭔데? 됐죠? 이 정도는. 네. 아, 아, 다른 사람 사랑해요. 못 살리고. 사랑해. 사랑나면 잘 하는데 사실은. 엄마 사랑해.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말해봐. 말해. 엄마 사랑해. 아, 뭐야? 남자가 됐어. 안 울어. 남자가 왜 울어? 엄마, 엄마 사랑해. 나 끊을게. 아, 정중히 사람이라니까. 정말 귀여운 아들 같다. 원래 이게 아, 아들이 사랑한다 말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이런 거 언제 하겠어. 되게 기분 좋다. 저분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게 자기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저분이 오히려 제작진 걱정을 한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제작진이 좀 욕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 야, 마음이 태평양 같으신 분이네. 아, 정말로 감성적인 사람이라니까. 사랑이 참 많은 게 담긴. 꼭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저분. 예. 아, 이제 아무나 하면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광수 씨. 간짜장 파들이 간짜장 그러니까, 먹는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적극적이에요. 그렇죠. 너무 보기 좋아요. 보여줘야 돼요. 여보세요? 어, 오빠다. 아, 동생인가 봐. 뭐지? 왜? 왜 전화했어? 이제 이 오빠 나이를 먹었잖니. 먹었지? 어, 먹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한테 잘해야지. 아, 딱하구나. 아, 딱하네. 여동생. 아, 여동생. 이게 오빠 동생 찐이다. 같다. 어, 이게 찐이죠. 어. 나는 이제 솔로잖니, 그지? 그러죠. 솔로면은 이제. 진심이 뜻깊대, 생 이제 뭐 어떻게 혼자 못 살잖아. 이제 뭐 어떻게 혼자 못 살잖아. 그지 않아? 아, 그럼 누군가 한테 꼭 살아야죠. 그렇지. 그럼 뭘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아,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오케이. 오케이. 1단계 통과요. 빨리 간다. 결혼! 결혼! 자, 그리고 나는 뭐를 그게 뭐 보면 안 될 것 같아? 오빠? 어. 외모? 아, 그래? 되게 없네. 예, 외모, 외모로 만든다. 그래, 사랑하는 여동생아. 근데 무조건 다 이쁘고 봐야 돼. 다 이쁘고 봐야 돼. 다 이쁘고 봐야 돼. 아, 성격 너무 좋으시다. 강수 씨랑 비슷하시네. 네. 손 예쁘고 날씬하고 봐야 돼. 멋있어. 대박이다. 언니 예쁘고 날씬한 몸으로 해도 다 좋을 것 같아. 미치겠다, 진짜. 어떡해. 미쳤나 봐. 아, 어, 그래. 사랑하는 여동생아, 고마웠어. 어, 그래. 어, 어, 고마워. 잘 지내. 어, 잘 지내. 잘 지내. 어, 그래, 알았어. 어, 어. 아, 이거죠. 여동생 출연해야겠다. 너무 웃긴다. 아, 동업이 안 되는구만, 우리 여동생. 동생이 엄격하네. 저 할게요. 정숙 씨. 다들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는데 네, 정숙 씨 뭔가 굉장히 능숙하게 잘할 것 같아요. 이제. 어, 전 전화돼? 엄마. 어. 나 여기서 되게 괜찮은 애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어, 잘해봐. 아니, 그러니까 잘해서 결국 뭐 할까? 올해는 최대한 하고 싶어. 뭘 할까? 그렇게 해. 뭘 그렇게 해. 제발. 쉬운 단어야. 올해 안에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네. 오. 올해 안에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네. 오케이, 1단계 통과고요. 근데 문제는 못생겼어, 어떻게? 그런 문제가 안 되잖아. 아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뭘 보지 말아야 돼, 그럼? 외모보다 그 사람 능력하고 성격을 빨리 얘기. 알았어, 사랑해. 능력, 끊어. 알았어. 됐죠? 그렇지. 아 빨랐다.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 제가 해볼게요. 지금 다들 슈퍼데이트 건이 절실한 상태라. 좀 약간 좀 그렇거든. 얼굴이 약간 외모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좀 추구하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네가 얼굴도 아주 정도는 아니잖아. 아 이상기가 바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 되게 진짜. 각자 이제 가족에게 제시어를 듣기 위해서 했어요. 네, 통화 미션을 마쳤는데 과연 오늘의 1위는? 이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네. 난가? 과연 1위는 누굴까요? 슈퍼데이꺼는 누구에게 합니까? 지금 다들 필요할 텐데. 정숙. 오! 55초 오? 33. 뭐 1분 다 걸렸어? 정숙님 개 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슈퍼데이꺼. 얼마나 재밌어요. 만 진짜 100만 원 치고 봐. 몇 분 먹지? 어떻게? 포장은 안 되나? 100만 원치 먹을 수 있는 게. 뭘 먹어야 100만 원씩 나오지? 그래도 100만 원 힘들죠. 각자 100만 원을 먹으려고 그래. 5성급 호텔에 가서 해도 100만 원이 안 나온 것 같은데.